이봉화 보건복지과장부 차관에 이어 또 다른 고위공무원 3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급등한 1239원으로 올랐고 코스피는 어제보다 27.41포인트 내린 1340.2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. 위암과 간암 등 주요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최근 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수영 자유형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국체전 4관왕에 올랐습니다.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